자, 그러면 이제부터 이게 택배가 왔어요. 그 이 C가드가 왔어요. 컴포터블 트래블 필로우. 원래 여행용 뭐 필로우라는데 어떻게 생겼냐면요. 네. 그냥 여기는 그냥 보여줘도 되겠다. 그냥 그 제조 판매원 어디 그런 거니까 드로브로스. 여기서 C가드 목베개. 그래서 보통 이런 구조로 생겼고 색깔은 제가 보라색 좋아해서 보라색으로 시켰어요. 이쪽은 제가 보여줄 수 없어요. 이쪽은 그 지금 떼내기는 했는데 그 뭐냐 배송 주소 뭐 이런 게 있었던 거 제가 떼낸 그 흔적이 있고 일단은 그 우리 나 살고 있는 그 아파트 동하고 호수가 적혀 있어서 보여드릴 수가 없네요. 제가 방송 중에 이거는 제가 결제를 눌렀기 때문에 이거는 언박싱을 해야지 뭐. 이렇게 열어서 또 이렇게 포장이 돼 있어요. 또 이렇게 포장이 돼 있고 그리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가지고 다니는 가방까지 있고 한번 열어볼게요. 참 7만원이 넘는 제 상품 리뷰 중에서는 상당히 가격이 센 상품의 리뷰예요. 자 일단은 네 설명서. 바른 자세와 편안함. 자동차나 비행기로 여행할 때, 편안한 휴식 필요할 때, 생활에 바른 자세가 필요할 때에도 C가드가 편안하게 지켜드리겠습니다. 구입일로부터 1년. 그래서 인체의 골격과 근육의 구조를 고려한 인체공학적 3차원 설계. 이게 그 제작 과정에 의사가 참여를 했대요. 아마 그 신경외과 의사가 아마 참여를 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뒤로 기댔을 때 안정적으로 뒷목 지지, 세로골 구조가 목을 편안하게 감싸고 장시간 사용 시에도 혈액과 공기의 순환을 방해하지 않음. 여기 골이 있어요. 그리고 인체 골격과 근육 구조를 고려한 설계, 착용감과 안정감이 우수한. 그래서 되게 다양한 용도로 쓸 수가 있어. 이거를 일단은 고밀도 메모리 폼이 있고 면 소재로 만들었고 로고가 오른편에 오도록 착용, 벨크로를 말아서 쓸 수 있고 저는 사이즈 이거 M으로 시켰거든요. 제품을 반대 방향으로 무리하게 젖히면 손상될 수 있고 겉커버가 오염됐을 때 분리해서 가볍게 중성 세제로 손세탁하세요. 제품의 본체 자체는 재질의 변성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제품의 본체는 물세탁하지 마세요 라고 나와있네요. 뭐 어쨌든 뭐 구입일로부터 1년까지는 품질 보증이 된다고. 그래서 네 생각보다 큰데요? 제가 이게 M 사이즈를 샀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M이라고 써져 있는데 그래서 네 뭐 여기 뒤에 이렇게 적혀있고 그래서 이거를 일단은 잠깐 이렇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거를 이렇게 똘똘 말아가지고 여기다 고정시킬 수도 있어요. 고정시킬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그냥 이렇게 기대고 있어도 되는데 사실 이거 하려고 쓰는 게 아니거든. 내 목적은 뭐다? 이거죠. 그래서 만약에 뭐 이제 자세를 이렇게 고정을 시킬 때 뭐 먹거나 이럴 때는 이걸 잠깐 풀러도 되고 왜냐면 먹을 때 여기 잠길 수가 있거든. 어쨌든 한번 이쪽으로 착용하라고 했으니까 한번 이쪽으로 묶어볼게요. 네 이렇게 착용하는 거
맞고요. 방향이 네. 그래서 근데 솔직히 이거를 되게 꽉 조이면 답답해요. 그래서 조금은 풀어서 네, 조금은 풀어서 찾으러 갈게요. 저는 너무 답답해서 조금은 풀게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풀어서 착용하면 근데 조금 그 약간 이게 자세 고정, 왜냐면 제가 이제 의자에 되게 오래 앉아 있으니까 그 솔직히 막 여기 이 머리를 이렇게 너무 그 너무 막 뒤로 막 젖히고 그러면요 이쪽에서 신경이 막 눌려요. 제가 신경이 좀 눌리고 그래가지고 일단은 제 자세 교정용으로 이거를 좀 그 거북목 방지를 위해서, 그래서 고개를 막 이렇게 숙이고 막 핸드폰 보거나 뭐 이럴 때도 이게 잡아주거든. 너무 이렇게 숙이지 말라고. 어쨌든 그 자세를 위해서도 쓰는 거고, 그리고 좀 글쎄요, 잘 때도, 잘 때는 이거 좀 풀러서 이렇게 눕고 있거나 아니면 이거를 그 그냥 옆으로 해가지고 그 옆으로 베고 누울 때 그때도 좀 뭐 쓸 수 있는 약간 그런 상품으로. 근데 솔직히 좀 덥다. 좀 더운데 한번 제가 이제 그동안 그 방송에서 제가 계속 너무 그 피곤한 모습이 너무 많이 보여주고 했는데 좀 어느 정도 자세를 교정시켜서 좀 효과를 볼 수 있을지. 이거는 글쎄요, 이거는 그 자세 교정을 위해서 그 의사들이 제작에 관여를 했다고 하니까 이거는 한번 네, 잘 써보도록 하겠어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이제 방송에서 이거를 개봉한 다음에 이 시가드를 한 달 동안 써봤어요. 한 달 정도 써봤는데 일단은 한 달 동안 써보면서 좀 일단은 좀 물론 이게 계속 압박을 하다 보면요 좀 약간 저리는 느낌은 있어요. 저리는 느낌은 있는데 이거는 제가 워낙에 이게 그 목에 신경이 지금 눌리고 있어서 원래 그 전부터 계속 눌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저리는 느낌이 나는 것이고, 그리고 일단은 이 시가드를 사용해서 한 달 정도 좀 제가 방에 있을 때 계속 이제 교정을 한답시고 이렇게 착용을 했어요. 이제 한 달 동안 교정을 하면서 써봤는데 일단은 이렇게 앉아있는 상태에서 이거를 사용하게 되면요 목의 자세가 이게 더 이상 뭐 뒤로 젖히지 못하고 앞으로 이렇게 앞으로 이런 그 뭐 일자목이라든지 거북목이라든지 좀 이렇게 숙이려고 하면 불편해지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 평소에 제가 이제 목의 각도 고 이제 책상에 앉아 있을 때 말고도 뭐 침대에 누워 있거나 뭐 이럴 때 그런 평소에 제가 좀 뭔가 잘못된 그 목의 각도를 하고 있었다면 약간 그거에 대해서는 좀 약간 교정을 하는 느낌이 있어서 제가 방에 있을 땐 계속 쓰고 있어요. 이제 밖에 나갈 때는 좀 안 쓰고 있긴 하는데, 그리고 이제 가끔씩 제가 좀 이게 너무 심하게 저린다 할 때는 가끔은 풀려나요. 어차피 이게 항상 너무 이거에 의존을 하면 좋지 않은 것도 있으니까 조금 불편한 게 있다면, 이제 지금 혹석이잖아요. 혹석이라서 좀 가끔 이게 더울 때가 있어요. 물론 이 옷감 자체는 빨래가 가능하니까 그 약하게 손빨래 정도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말리는 거는 뭐 알아서 말리면 되니까 그거는 상관이 없는데, 그래서 오히려 땀띠가 끼거나 그러진 않아요. 뭐 땀이 배거나 그런 적은 없었는데 제가 원래 목에 그렇게 땀이 많이 나는 사람도 아니고, 근데 이제 좀
약간 아무래도 목을 이렇게 두르고 있으니까 좀 답답한 느낌이 있어요. 여러분들, 뭐, 직장인분들 여름엔 이제 넥타이 안 하고 다니시잖아요. 요즘은 그 에너지 절약한다고. 그런데, 일단은 여름이 되니까 조금 더 답답하기는 해요. 그래서 여름엔 좀 덥다 보니까 저도 방송하다가 가끔씩은 막 벗어놓고 그러는데, 그리고 그거 정도가 불편하고, 또 하나 불편한 점은 이제 뭔가를 먹으면서 할 때는 제가 이거보다 조금 느슨하게 조여요. 그런데 이걸 좀 약간 타이트하게 조이면요, 평소에 제가 말을 하다가도 가끔씩 막 목에 막 걸걸한 게 뭔가 걸리는 그런 느낌이 좀 자주 일어나요. 아무래도 이제 목에 그 기도 확보가 좀 약간 더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은 느슨하게 묶어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잘 때는 그 자세를 이렇게 똑바로 하고 누우면 괜찮아요. 똑바로 하고 누우면 괜찮은데 제가 이제 허리도 조금 좋지 않은 편이다 보니까 좀 옆으로 막그 굽혀서 잘 때도 있고 아니면 이제 하도 막 잠이 안 와가지고 막 핸드폰 좀 옆으로 누워서 보고 막 그러잖아요. 위로 이렇게 보면 팔 아파서 어깨 아파서 못 하거든요. 그래서 옆으로 막 누워서 막 핸드폰 화면 막 보고 그러는데 그럴 땐 솔직히 이거를 살짝 일시적으로 풀어요. 그잘 때도 사실 고정시키는 게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 잘 때는 좀 제가 웬만하면 풀어놓으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좀 자는 자세에 따라서 이 불편감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런 점은 이제 앞으로 또 제가 계속 쓰면서 좀 괜찮은 자세를 좀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일단 전체적으로는 느낌은 좋다. 근데 사실 좀 불안한 거는 또 이제 제가 목에 이 씨가드를 지금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또 이제 약간 그 의자를 제가 그 뭔가 100% 편한 자세 아니면 100% 바른 자세 이런 거 하려면요 또 허리를 받쳐줄 수 있는 좀 쿠션이 좀 필요하더라고요. 막 그것까지 생각나고 아주 지금 쓸 데가 몇 군데 막 엄청나게 막 생겨나고 있는데 예산이 한정돼 있으니 사실 제일 불편한 게 목이었거든요. 목하고 어깨. 그래서 이거를 이제 먼저 쓰고 있는 건데, 뭐, 일단은 뭐 전체적으로는 잘 쓰고 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제일 좋은 방법은 이제 병원에 내원을 하는 건데, 이제 그거는 제가 좀더 재정적으로 안정적이 되면 그때 이제 제가 정기적으로 좀 통원 치료를 한번 해보는 방향으로 할게요. 자, 그러면 지성인 여러분들, 저는 다른 리뷰에서 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